와우! 완두콩이 주렁주렁 많이도 달려있네요. 안녕하세요. 하하공주 한끼입니다. 오늘 텃밭에 나갔더니 완두콩이 많이도 달려있네요. 요즘이 딱 완두콩 수확 시기로 우선 오늘 먹을 것만 수확을 했는데요. 꼬투리를 까보니 양이 제법 됩니다. 이제 수확한 싱싱한 완두콩으로 완두콩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가며 씻어주세요. 콩이 깨끗해서 두 번만 씻으면 된답니다. 매콤한 완두콩 조림은 갓 지은 밥에 완두콩 조림을 넣고 쓱 비벼 먹어도 좋고요. 상추쌈에 올려 완두콩 조림을 싸 먹어도 맛있답니다.